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난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차관회의를 열고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에 대한 기틀을 잡을 예정인데요. 현대차 역시 전기차 13종에 들어가는 제조사를 전면 공개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에 대응했습니다. 과연 전기차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앞으로 달릴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뭐 요즘 최근에 뭐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죠.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에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뭐 공포감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정부도 뭐 가만히 있진 않는 것 같고 어제 네. 윤석열 대통령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대응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책회의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 2차전지가 네. 수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2차전지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쪽을 봐야 되는 건지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이슈를 다룰 때 시장에서 크게 테마 형성이 이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오기도 했었고 지난주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부 쪽에서 좀 대책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까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쵸? 이번 주부터는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테마가 대거 형성이 그러니까요. 된 모습이에요. 어제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 이닉스나 3기 EV 그리드 위즈 무려 이제 세 종목가량 이런 배터리 화재 사건 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테마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고요. 네. 또 그 외에도 급등세가 나온 종목들도 지금 대거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테마가 형성됐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발생한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지금 이 피해를 본 차주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했는데요. 무려 자차 보험 처리 신청만 지금 600대 정도 육박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중고차 시장 전기차 매물도 지금 늘고 있어서 전기차 접수량이 직전 대비해서 무려 184%나 지금 증가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비슷한 이제 동일 전기차 차량군인 벤츠 EQE 30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5,900만 원대로 이제 매물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냐면 6,4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500만 원 정도 이게 감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이제 브랜드 이런 전기차 차주들 역시도 이런 이제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고 전기차 가격이 지금 브랜드 할 거 없이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태에서 장기화가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지금 만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게 되면 미래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래 기술들이 거진 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전제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전기차에 탑재되는 부품 종류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한 30% 정도 적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이제 통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정부 쪽에서는 이런 이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하기 위해서 9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대책.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너무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계속해서 좀 가중화될 것을 이제 우려를 해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단기 과제는 일단 미리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 일단은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오늘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금 이야기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뭐죠?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 그 충전시설 설치를 지상에다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지상에 설치하는 곳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을 하자라는 그런 방안을 현재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충전기 관련해서 말이 많죠. 100% 완충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파급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충전율과 그리고 충전 시간을 제한하고 또 충전을 방지할 장치 부착을 지금 현재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력선 통신이라고 해서 PLC 모델이 장착된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PLC 모뎀 같은 경우에는 차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전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PLC 모뎀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요. 완속 충전기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전일 같은 경우는 그리드 위즈와 같은 PLC 모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배터리로 인해서 이런 화재 발생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지금 제조 외에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유럽 같은 곳에서는 2025년도, 2026년도에 전기차 제조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이제 의무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를 의식을 해서 배터리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서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 등을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미 지금 우리 현대차 그룹이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같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들의 배터리 정보를 지금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국내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공개를 한 만큼 또 해외 외제 기업들 역시도 이를 따를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제 현대차 기아가 공개를 했고 KG 모빌리티도 동참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BMW도 배터리 종류 공개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배 랭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의 화재를 예방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강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1일째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았고요. 거래량도 강하게 동반되면서 어제 상한가에 올라선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닉스와 3기 EV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 민테크도 27%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7,900원이었던 주가가 14,000원대까지 거의 1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테마가 형성된 이후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면서 5월 1일간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서 관리 종목, 투자 주의 종목으로 선정된 기업들도 많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만큼 투자자들의 접근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전기차 대책, 화재 대책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테마주가 형성이 됐어요. 자, 이런 테마주들이 단순 테마로 끝날 건지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네. 궁금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나노팀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소재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배터리사들 역시도 이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매출액을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소재 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열 소재와 방염 소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만 봤을 때는 비슷한데 방자가 방열 같은 경우에는 노을방, 그러니까 열기를 빼주는 그런 이제 방열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충전할 때 과부하가 되면 열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전 시 열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방열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 방염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막을 방자를 써서 화재 지연을 방지해주는 게 방 염 소재라고 볼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방열 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독일, 미국, 일본 쪽에서 선점하고 있는 데다가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6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방염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허를 많이 냈습니다. 특히나 열폭주 방지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셀이 다른 셀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화재를 지연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15분 정도 화재를 또 지연시켜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흐름 봤을 때도 8월 기점으로 V자 반등 강하게 지금 현재 나와주고 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시가 구간이 전일 종가 구간에서 시작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흐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노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팀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고요. 뭐 그러면 이 추세 전반적인 이 테마 추세는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서 네. 전제하고서 지금 이 관련 테마를 눈여겨보자라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된 테마 형성이 됐는데 신 위원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예, 그 주식가입 부분이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드 위즈에 네. 대해서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보충 설명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아까 그 차트 얘기를 했는데 저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저의 첫 번째 1번은 무조건 20선 위에 있는 것만 합니다. 21선 위에? 21선이든 20주선이든 20개월선이든 아. 일단 월봉에서 20개월선 위에 있어야 일봉 주봉에서 20선 위냐를 따져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가져오는 모든 거는 20개월선 위에 있어요. 아. 근데 지금 그리드위즈나 나노팀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에서 20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봉에서 20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드위즈를 했다는 거. 그게 네. 첫 번째입니다. 위 다음에 뭐 상승 N자리 모양은 더 따져봐야겠죠. 네. 그게 있는 것이고 아까 PLC 모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급속 충전기에만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엔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달면 단가가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드니까 마진이 안 남으니까 그쵸. 안 달죠. 근데 이제 이걸 의무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기에 PLC 모뎀에 이미 장착해서 스카이블루 11을 이미 출시한 그리드 위즈에게 이 지금 수급이 몰리는 것이고 네. 이 지난해 이미 수출 300만 불 달성했을 때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때 직접 이 회장이 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그 모습, 그 뉴스의 모습, 그것도 아마 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냐면 네. 우리 핸드폰도 충전을 100% 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 방전이 몇 프로 일어나요. 그런데 PLC 모뎀이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완속 충전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연 방전으로 몇 프로 빠져나가니까 얘가 이 자연 방전된 거를 방전된 거로 인식해서 4% 빠졌네? 4% 또 충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충전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번 청라 화재는 충전 중에 화재가 아니었습니다만 그쵸. 충전 중에 화재가 그 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를 쓰다 보면은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를 충전시켜놓고 코드를 바로 그 자다가 나 100% 됐네 해서 뽑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자고 이러다 계속 놔두는 거예요. 네. 그럼 자연 방전이 되면 지네가 알아가지고 조금 빠지면 계속 충전을 요구합니다. 계속 충전을 요구하다 보면 과충전이 일어나서 뜨거운 경우에 지하주차장 경우에 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잡아주는 게 PLC 모뎀인데 완속 충전기는 의무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니까 의무화를 시킬 거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그냥 하면 의무화를 안 하니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강제적으로 의무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리드위즈가 탑픽으로 떠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드위즈까지 열 방지 쪽에서의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또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이 조금 발표가 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면서 두 분이 말씀해주신 충전기 쪽에서의 이슈가 나오면 또 주가 반응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